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설미 씨, 무슨 걱정 있어요? 오늘은 또 뭘 먹어야 하나 걱정이 됩니다. 저도 사실 요즘 마트 갈 때마다 좀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장바구니 물가가 진짜 심상치 않잖아요. 맞습니다. 가을이 사계절 중에 가장 풍성한 계절이라는데요. 그런데 마트만 가면 양파 하나 넣을 때, 사과 넣을 때 정말 고민하게 돼요. 저랑 비슷하네요. 근데 치솟는 물가 말고도 솔비 씨 고민을 더해준 게 또 있다면서요? 네, 가격 걱정뿐만 아니라 국산 품종으로 된 작물들을 고르느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저부터 국산 종자 지키기에 앞장서야겠죠?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세계는 소리 없는 종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식량은 결국 씨앗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종자를 확보하고 잘 지키는 것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고 식량 안보를 지키는 일입니다. 식량 위기는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량 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씨앗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에서 식물생명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정영희 교수입니다. 현재 저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신품종을 개발하는 차세대 농작물 16종 기술개발 사업의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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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수집 그리고 안전보존, 활용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농업유전자원은 국가적 공공재이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중요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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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몇 년간 전 세계가 뭐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정말 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식량이 무기로 부각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2022년 2월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는 실은 식량 공급이 이렇게 취약한지는 몰랐을 거예요. 네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밀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그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수출의 27%를 담당하고 있었고 네. 그 공급이 끊겨서 밀 가격은 급등하고 세계 식량 시장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최대 수입 품목이 밀이었어요. 그래서 더 우리는 타격이 컸겠죠. 맞아요. 요즘에 뭐 저도 빵 좋아하지만 거의 주식이 빵이다라는 분들도 있을 만큼 많이 먹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특히나 해외 식량 의존도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데요. 최근에 세계 식량 안보 지수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는 어떤 수준인가요?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점수는 사실상 하위권입니다. 2022년 세계 식량 안보 지수에서 한국은 총 113개국 중에서 39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식량 안보 지수는 식량 부담, 공급 능력, 품질과 안전,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적응 측면에서 식량 안보를 결정짓는 지표를 토대로 점수를 매겨 결정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국가인 일본의 경우 6위를 차지했고요. 페루나 바레인의 경우에도 각각 37위나 38위로 조사됐습니다. 대충 113개국 중에 39위면은 숫자로만 봤을 땐 중상위권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 수치가 과거부터 낮은 편이었나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 발간한 보고서를 따르면요. 2012년에는 우리나라가 한 21위 정도 됐어요. 그리고 계속 20위권을 유지하다가 2021년에 갑자기 32위로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더 떨어지고 이 결과는 실은 OECD 그 회원국 중에서는 최저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네, 최저 그렇죠. 수준. 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먹는데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위계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많지 않거든요. 맞아. 특히나 쌀 같은 경우는 특히가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센터장님?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10명으로 구성된 작은 집이라고 한번 축소해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10명으로 구성된 작은 집은 오늘부터 자급으로 생산된 먹거리로만 식사를 하자라고 하고 식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쌀은 10명이 풍족하게 다 먹는데 콩과 보리 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밖에 못 먹고 아예 밀의 경우에는 전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밀의 경우에는 자급률이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식량 자급률이 낮은 콩과 밀 등에 대해서 재배 면적 확대라든지 재배를 확대한 그런 정책을 피면서 2022년에는 식량 자급률이 49.3%로 다소 이제 반등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콩의 자급률을 보면 2021년에는 23.7%에서 2022년 28.6%로 5% 정도가 증가한 반면에 밀의 자급률은 2021년 1.1%에서 2022년 1.3%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뭐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의 식량 위기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최근 뉴스 보면 흑해 곡물 협정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해당 협정은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개로 러시아가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수출 곡물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겠다 하는 곡물 거래 협정서에 러시아가 서명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네네.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자 옥수수, 해바라기 씨유 주요 수출국인데 세계의 핵심 작물을 책임지는 주요 공급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중단이 됐는데요. 네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의 95%는 이 흑해를 통해 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흑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출 공급망을 좀 뚫어보자 하고 협정을 체결한 것 같은데 문제는 2023년 그 7월에 러시아가 러시아의 요구가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협정을 유지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밀값이 폭등을 하고 곡물 시장이 그 시장 가격이 불안정해진 거죠. 1년 만에 깨져버렸네요. 네. 근데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식량 위기도 함께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특히나 어떤 지역이 피해가 심각했을까요? 네, 러시아의 곡물 협정 탈퇴에 따라서 국제통화기금은 식량 안보 그 전망을 악화시키고 세계 식량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곡물 의존도가 높은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그 국가들은 식량 수급이 더욱더 어려워졌는데요. 유엔에 따르면 수입을 하는 이 지역의 식량 가격의 평균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량 위기와 함께 거론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슈라고 한다면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일 텐데요. 교수님, 이 기후변화가 가져온 식탁의 위기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올해 초 사과값 엄청났었죠. 네, 금사과였어요. 네, 그래서 올해 초는 실은 저도 사과는 못 사 먹었어요. 그러게요. 너무 비싸서. 그런데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량이 아주 많이 감소를 해서 가격이 폭등했는데요.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올해 올리브오일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고 하거든요. 작년에 유럽이 기록상 두 번째로 더운 여름을 보냈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올리브 열매가 잘 안 맺혔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올리브 가격이 그렇게 폭등을 했는데 미국 농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기후변화가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유발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유발된 기후변화가 결국은 우리의 식량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네.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데 올리브 오일 가격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서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폭우에 폭염에 이래서 카카오 작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초콜릿도 엄청 비싸게 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우리의 잘못도 있다는 것이 정말 뼈아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나 이
기후위기와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일컫는 신조어도 등장했다고 하던데요. 기후 플러스 인플레이션,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 생산량이 저하가 되고 그래서 가격이 폭등한다. 근데 이런 기후플레이션은 실은 가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식량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거를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무서운 생각마저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식량 위기의 전조 증상이다. 네. 예. 특히나 우리가 앞서 말했던 자극률이 낮은 밀 같은 경우에 특히나 기온과 광수량에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도가 1도씩 오르면 생산량이 4% 정도 낮아진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도 높아지고 강우량도 정말 들쑥날쑥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올해의 경작이 정말 최악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 농부들이 결국 떠나가게 되고 우리나라의 자극률은 또 낮아지게 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기후변화가 이미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의 온도 상승이랑 식량 안보의 상관성이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을까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기온이 1.5도씩 상승하면 생물 다양성은 14% 감소하고 식량 안보 피해는 약 630억 달러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1.5도는 글로벌 전 세계적인 노력에 의해서 기온의 상승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는 이상적인 수치라고 해요. 이제 기후 위기는 곧 식량 위기다라는 인식 아래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일시적으로 가격을 억누르는 그런 대중적인 요법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좀 해법을 찾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종자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종자는 인류의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작물 육종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고 오장중 박사는 씨앗은 그 자체가 하나의 우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실은 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농경 생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종자를 얻고 그것으로 경작을 하고 그걸 다시 생산해서 응용하고 이러면서 인류 역사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종자 개발을 해서 결국은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굶주림에서 벗어났고 인구수와 수명이 대폭 늘었죠. 그렇죠. 네. 만약 종자가 없었다면 오늘 같은 인류 문명이 발전했을까요? 아, 못했죠. 네,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종자는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종자 산업은 미국과 중국이 전체 50%를 담당하고 있어요. 네네. 절반을 가지고 있네요. 네, 그 시장 규모를 보면 연 86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총성 없는 종자 전쟁이다 라고까지 전쟁.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돈이 된다. 네. 네네. 말 그대로 블루오션이네요. 세계 각국이 이렇게까지 종자 산업에 매진하고 있는 뭔가 특별한 매력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포인트가 뭘까요? 세계 각국이 역시 종자 산업에 매진하는 이유는 역시 돈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제일 중요하죠. 네, 네. 우수한 종자를 개발하는 이제 수출하게 되면 엄청난 이제 로열티 수입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종자로 발생하는 로열티 수입은 사실 금보다 몇 배나 비싼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자를 골든 시드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파프리카를 예로 든다면 금 한도 3.75g에 현재 시세 가격으로 따지면 한 2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제 파프리카의 종자 3g의 경우에는 62만 원으로 상당히 고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자 로열티라는 말 그대로 종자를 보호하고 그 출처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종자 개발 주체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양고추를 재배하면 재배하는 때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종자를 이제 구입을 하잖아요. 구입할 때마다 그 종자 개발 회사에 그 로열티를 이제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그 오해들 많이 하는 게 국내산과 이제 국산 종자인데 사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 종자라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배하게 되면 이제 국내산입니다. 해외 종자를 구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게 되면 국내산으로 이제 표기가 되는데요. 해당 농가는 이제 종자를 산 그 외국 기업에 로열티를 이제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청양고추 얘기하셨지만 저도 이제 청양고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국산 종자 소유권이 언제 이렇게 해외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외환위기, IMF 때 청양고추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홍룡, 중앙, 서울, 청원 쟁쟁한 종자 회사들이 할 수 없이 외국 기업에 매각이 됐고요. 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자 품종권들이 함께 넘어간 거죠. 그래서 청양고추도 실은 국내에서 개발한 그 품종인데 네. 지금 현재는 독일 기업이 품종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얄티를 내야 돼요. 팽이버섯 얘기도 들었어요. 팽이버섯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팽이버섯의 70%는 판매 수익의 1% 정도는 로얄티를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즐겨 먹는 된장찌개에 팽이버섯 굉장히 많이 넣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된장찌개 먹을 때마다 정말 소량이지만 넘어간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면 굉장히 좀 와닿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강제로 빼앗긴 종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6.25 동란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도 많이 넘어가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토종 자원들이 많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네. 네, 종자 주권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식량 안보 문제나 이상 기후에 대비해서 농업 유전 자원을 보존하고 또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소중한 자원들의 좋은 품종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재료가 가장 기본이 될까요? 오늘 이곳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사님, 먼저 이곳이 농업 유전 자원 센터입니다. 어떤 곳이죠? 농업 유전 자원 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업 유전 자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유전 자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농업과 생명산업에서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합니다. 보통 종자와 조직으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전 자원은 농업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등등 그 생명산업 소재로서 매우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전 자원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28만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종자 자원이 25만여 자원, 영양체 자원, 조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게 2만 5천여 자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전 자원뿐만 아니라 2008년에 국제식량기구로부터 세계 안전중복보존소로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종자 유전 자원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 시드볼트. 와, 처음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가 종자 강국이었네요. 여긴 딱 바깥의 온도랑 차이가 확 느껴지는데요. 지금 여기가 몇 도죠? 네, 여기는 4도 냉장실 온도가 되겠고 습도는 30%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 중기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이는 숫자들도 다 의미가 있는 거겠네요? 예, 매우 중요한 숫자인데요. 이제 기존에 있는 자원들과 중복이 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적정한 종자량과 그리고 발화율 이런 것들 다 평가를 해서 그걸 통과하는 경우에 이런 6자리 번호를 받고 국가 자산이 되어 유지 보존이 되는 것이죠. 아, 벼하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많았군요. 그럼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벼들 중에서 좀 특별한 벼가 있다고요? 네, 저희 통일벼라고 1960, 70년대에 보릿고개도 있고 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열대 원산 자원하고 온대지방, 우리나라에 있는 벼를 이렇게 교배해서 만든 굶주림을 탈출하게 해준 아주 소중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딱 통일이라고 써있고요. 와, 의미가 상당합니다. 이번에는 장기 저장고로 이동했는데요. 아까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여기에도 종자가 보관되고 있는 거죠? 네, 여기는 마이너스 18도 수분 함량이 40%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장기 저장고입니다. 꼭 그 온도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8도 수분 함량 40% 미만에는 활동을 거의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균해나 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8도 40% 이하의 수분 함량 이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 거대한 물류창고 같기도 하고요. 이 저희 장기 저장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고라는 데 돈을 안전하게 보존을 하듯이 우리의 그 소중한 유전 자원들도 시드볼트라는 곳에 안전하게 10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초저온 저장고에 왔습니다. 한 곳 한 곳 이동할 때마다 정말 비밀 금고를 탐험하는 것 같은데요. 이곳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종자로 보존할 수 없는 그 영양체 자원이라고 있어요. 그런 영양체나 난저장 종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6도 액체 지수 탱크에 안전하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저온 저장고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초저온 동결 보존 기술의 강국인데요. 그중에 특히나 마늘 유전 자원을 아주 많이 보존하고 있어 마늘 컬렉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900여 자원을 저희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의 경우는 영양체 자원이라고 하는데 영양체 자원들은 종자로 보관할 수 없는 자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늘에서 생장점을 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탈수를 하고 보존 용액을 넣어서 이제 냉동인간처럼 액체 지수 탱크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196도에서 영구 보존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기술을 한국이 개발을 했고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인 초저온 동결 보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엄격한 조건 속에서 우리 유전 자원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종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사님 오늘 보니까 이 종자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다루시던데요. 종자 하나하나는 국가 자산이고 국가 자산이 되기까지 되게 많은 여행을 거쳐요. 이 유전 자원 한번 소실이 되면 복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손들에게도 안전하게 물려줘야 될 귀중한 국가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총알을 많이 갖고 있듯이 저희 나라도 이런 유전 자원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 기초 기반으로서 다른 산업들도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미래 가치가 엄청난데요. 앞으로도 종자 보존 또 활용에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전자원 화이팅! 유전자원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네요. 맞습니다. 근데요,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해외로 반출된 유전자원을 돌려받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8,911 자원을 이제 되돌려 받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금년 1월부터 내년까지 이제 16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1,240 자원을 다시 이제 되돌려 받기 위한 그 일이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각국의 이제 토종 자원에 대한 자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 활발하게 되찾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계기는 아무래도 나고야 의정서 협정 체결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라는 것은 세계 각국이 보존하고 있는 토종 자원을 활용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해 주는 지침을 담은 국제 협약입니다. 갑자기 제가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종자를 좀 들여오는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수입을 하지 못한다든지 지금보다 너무나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 차원에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정말 막연하게 우리나라가 이 농업이 발달한 국가이니까 종자 산업도 꽤 발달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국내 종자 산업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와 있나요? 좀 심각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종자 산업 꽤 하고 종자 연구도 하니까 꽤 올라왔겠거니 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농식품부 보고에 따르면 2010년 세계 종자 시장 규모가 한 309억 달러 그리고 2020년은 449억 달러로 연평균 한 4% 정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7년에는 547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반면 미국은 2017년 기준으로 26.7% 약 120억 달러에 달하는 종자를 판매해서 세계 시장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중국만 해도 최근 10년 평균 6.8% 이상의 그 성장세를 보이면서 종자 산업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내 종자 산업 규모는 네. 세계 그 시장 규모의 1% 내외로 너무 작네요. 네, 저도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센터장님,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식량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식량 주권 국가로 이제 한 발짝 더 이제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신품종 개발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 사례가 서량 딸기입니다. 아, 서량 딸기 저 정말 좋아해요. 네, 20년 전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의 딸기는 대부분 일본에서 이제 들여온 이제 종자가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종자 점유율이 이제 86%에 달했고 우리나라의 그 딸기 종자 자금률은 이제 9%에 이제 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농촌진흥청과 딸기를 이제 주산단지로 하는 각 도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딸기 연구 사업단을 이제 구성해서 딸기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과 기술 보급 확대 그리고 맞춤형 재배 기술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서량 딸기가 이제 개발돼 사실상 딸기 품종의 이제 국산화가 이제 실현이 됐었죠. 2023년 기준으로 이제 딸기 그 종자의 자급률은 98.4%에 달해서 사실상 이제 종자 자급률을 달성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작물들도 이렇게 서량 딸기처럼 국산 품종으로 대체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20년이나 걸린 거 생각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기술인 건가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7년에서 한 15년 정도 많은 연구 기간과 연구 인력 그리고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되는데요. 재배 농가나 또는 이제 시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5년에서 10년 정도의 또 시간적으로 더 이제 걸리게 됩니다. 네. 그런 이런 양질의 우수한 품종이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품종 개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나 기반 조성이 이제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불리는 종자 산업, 국가 경쟁력, 식량 안보와도 이어지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노력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최근 최첨단 농법으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농산물 생산국이 된 나라가 있어요. 바로 네덜란드인데요. 아, 네덜란드. 예. 네덜란드는 우리 다 알죠. 국토 25%가 해수면 아래에 있고 네. 그리고 이 저지대 때문에 활발한 간척 사업으로 뭐 영토는 넓혔으나 염도도 높고 기후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농사에 적합하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는 농업을 실내로 끌어들여왔어요. 그리고 실내에 적합한 종자를 개발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농산물을 수출을 하고 있는 수출국이 됐죠. 네덜란드에서는 전 세계 종자 기업 중 상위 기업을 여러 개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1924년에 설립한 라이크즈바는 1500여 종의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고요. 엔자자텐이라는 종자 기업이 있는데 종자 개발에만 매년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0억 원? 어마어마하죠. 종자 개발에만? 종자 개발에만 네. 투자를 하고 있고 150여 종의 신품종을 계속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정말 좋지 않은 환경에서 기적을 만든 나라네요. 2021년 기준 농산물 수출액이 미국이 237조 원으로 1위예요. 네.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는 146조 원이고 브라질하고 거의 2, 3위를 놓고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그 농산물 수출액 1위가 미국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일찍부터 종자산업의 강자가 될 수 있었던 어떤 비결이 뭘까요? 미국은 세계 1위의 종자 보유국으로 약 65만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강국입니다. 그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지고 간 종자도 이제 상당수가 있고요. 또한 미국의 이제 콩 유전자 이제 종자은행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이제 토종콩이 약 3,700여 자원이 있다고 해요.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다 세계 다른 많은 나라에서 이제 다양한 유전자원을 수집해서 그 종자들을 이제 개량하기 위해서 이제 그 종자들을 이제 기업에다가 이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이제 발달한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이를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1930년부터 식물 특허법이라는 것을 이제 제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무성번식 식물에 대해서 개발자의 그 생산, 유통, 판매권을 이제 보장한다는 이제 내용입니다. 또한 이제 1970년에는 이제 유성번식 식물까지 확대해서 특허법을 더 이제 확대시키게 되고요. 1982년에는 이제 신품종 보호법이라는 것을 이제 제정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개량된 모든 식물을 지적 재산권 안에 이제 범주에 다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종자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1993년에 그 우루과이 라운드에 참여하는 그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가 정신과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종자 강국이 될 수 있었네요. 네. 그러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브라질은 어떤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수출의 한 27%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농기업들은 서구의 제재로 수출의 지장을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교전 지역이고 흑해도 막혀 있고 그래서 이 때문에 수출이 어려운 상태이거든요. 브라질 밀은 실은 원가 경쟁력이 밀려서 지금까지는 별로 각광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밀값이 상승을 하니까 원가 경쟁력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밀 종자 연구에 대해서 다시 투자를 하거든요. 브라질 환경에 맞는 밀 종자가 개발되는 등 기술이 발전한다면 브라질 내 밀 경작지를 2,200만 헥타르까지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정할 틈을 타서 빠르게 종자 개발에 힘쓰면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브라질까지 각국의 노력이 정말 치열한데요.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용해서 종자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노력도 있다고 합니다. 1990년 중반 이후 외부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하여 새로운 형질을 장착한 유전자 변형 작물, 즉 GMO라고 하죠. 이런 GMO 개발은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GM 작물을 상용화하려면 환경 및 인체 안전성에 대한 여러 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해서 하나의 GM 작물을 개발하는 데 약 5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 8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GM 종자 시장은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만이 진입 가능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GM 작물 개발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 특히 유전자 삽입에 따른 안전성 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고 전통 육종 결과물과 동등한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신속한 신육종 방법, 뉴 브리딩 테크닉이라고도 하죠. 이런 신육종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받는 기술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 작물 개발입니다. 크리스퍼-Cas 유전자 가위는 20여 개로 이루어진 가이드 RNA가 염기 서열이 상보적으로 일치하는 DNA를 찾아가서 결합하면 카스 단백질이 그 부위를 잘라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다시 이어지면서 유전자의 기능 결실이나 광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한 유전자 가위는 식물에서 손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외부 유전자의 삽입 없이 정교하게 나쁜 형질을 제거하거나 좋은 형질을 발현시킬 수 있게 되는데 크리스퍼-Cas를 식물에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DNA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과 효소를 직접 세포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DNA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타겟 유전자를 찾아내는 가이드 RNA와 Cas 유전자로 구성된 DNA 벡터를 식물 세포에 삽입한 후 유전자 교정이 일어난 세포로부터 식물체를 분화시켜서 성체의 식물체를 만들어냅니다. 그 후 자가 수분을 거쳐 다음 세대의 종자를 얻고 그 중에서 가이드 RNA와 Cas 유전자는 제거되고 타겟 유전자의 교정이 일어난 종자만을 선별합니다. Cas 효소와 가이드 RNA를 직접 세포에 주입한 후 유전자 교정이 일어난 세포로부터 식물체를 분화시켜서 성체의 식물체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 경우 Cas 효소와 가이드 RNA는 자연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거치지 않고도 유전자 교정 식물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남대 연구팀에서는 유전자 교정을 통해 바이타민C 고함유 토마토, 단맛이 증가한 토마토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농진청 연구팀에서 개발한 바이러스 저항성 배추, 세종대 연구팀에서 개발한 항암 성분이 증가한 양배추와 브로콜리, 경상대 연구팀에서 알러지 저감 콩, 그 밖에도 가뭄 저항성 벼, 저투입 고생산 벼 등 다양한 작물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우려는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크리스퍼-Cas 유전자 가위 기술은 2012년에 개발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남미 등에서는 개발된 유전자 교정 작물이 전통 육종 방법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범주에 속하면 GMO가 아니고 따라서 규제 대상도 아니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유럽도 규제 면제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유전자 교정 작물이 개발되고 있고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유전자 교정 작물에 대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실험실 수준의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개발된 작물을 필드에 심어볼 수가 없습니다. 종자 시장의 특성상 이미 시장이 선점된 뒤에는 새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전자 교정 작물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앞에 놓인 수많은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식량 안보와 종자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치밀하게 대비를 해야겠다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될까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농업 인구도 이제 점차 이제 감소 추세에 있고 개발에 따른 농경지 면적도 이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그 식량 자급료를 이제 그 올리기가 이제 어려운 이제 상황에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밀가루 대체를 하기 위해서 가루쌀을 생산 재배 확대하는 것과 식량 자급률이 낮은 이제 밀, 콩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재배 확대 또한 이를 위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직불금 보조 등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지원, 있습니다. 예. 식량 자급률을 이제 높이는 것은 뭐 하나의 요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과 기술 개발, 소비, 유통까지를 아우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이랑 빅데이터도 종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세계 종자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에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첨단 AI 기술하고 그리고 생명공학을 융합해서 새로운 차세대 육종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도입으로 종자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중 하나는 방대한 유전체 정보와 환경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육종 조합을 설계하고 작물 특성을 예측해 육종을 하는 디지털 육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전자 가위 같은 그런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원하는 작물을 디자인하는 정밀 육종 기술이 있습니다. 전통 육종 방식이 교배와 선발이라는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런 차세대 육종 기술은 육종 과정에서 드는 노력이나 혹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정확도와 그리고 효율성을 높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내한성, 내열성, 그리고 병저항성, 그리고 영양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성 향상,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형질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만들 때도 적은 재원으로 신속하게. 효율성도 좋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바로 이런 디지털 육종과 정밀 육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첨단 기술들이 앞다쳐서 도와주고 있다니 발전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겠네요. 그런데 이런 첨단 기술들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비용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유전자 가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나왔던 치료제의 금액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종자 기술에 도입된다면 가격적으로는 괜찮나요? 종자하고 인체 의료용하고 쓰는 거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의료용으로 사용할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그 부위만 잘라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작물에 적용을 할 때는 좋은 점이 뭐냐면 잘못 잘리거나 안 잘린 거는 죽은 종자는 우리가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식물에 적용할 때는 아주 싸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 벡터나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저희가 그 벡터만 15,000원. 그 다음에 이거 딜리버리 하는 딜리버리 기술은 1인 기업에서도 담당할 수 있도록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부담은 좀 적다. 네. 그래서 의료용으로 적용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
생각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이 돼 있어서 이 진입 장벽도 낮아질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품종을 빨리 개발해서 상용화시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어요. 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제 많은 양의 이제 유전 정보를 이제 분석을 해서 유용한 형질을 어린 묘, 작은 묘에서 이제 그 선발할 수 있는 초고속 대량 이제 분자 마커 세트를 이제 개발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6년 이상 걸리던 그 육종 기간을 3년으로 이제 단축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신품종을 개발할 때 이제 병에 강하거나 이제 맛이 좋거나 또 이제 가뭄에 강한 이런 이제 좋은 형질들을 갖다가 유묘 단계에서 이제 선발할 수 있는 DNA 정보 기반의 분자 지표를 분자 표지 또는 분자 마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유전체 해독 기술이 이제 아주 혁신적으로 이제 발달하면서 농작물의 이제 유전체 정보도 이제 해독되고 그 정보도 이제 속속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러한 이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이제 대량 이제 분자 마커 세트들이 이제 속속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유용한 형질, 맛에 좋거나 키가 크거나 또는 병에 가거나 이런 다양한 유용한 형질을 동시에 선발할 수 있는 이런 분자 마커 세트를 활용해서 선발하게 되면 인공 조절 온실이라고 하는 이제 스피드 브리딩 연구 시설이 있는데요. 스피드 브리딩 연구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1년에 이제 3번, 4번 그 이제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종 기간을 획기적으로 이제 단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시간이 크게 단축되겠네요. 요즘에는 슈퍼컴퓨터도 육종을 위해서 활용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제 품종 개발 기간을 이제 단축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스피드 브리딩 연구 시설 표현체 연구 시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이제 디지털 연구 확대와 그리고 이제 이런 육종 기간을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단축하기 위해서 작년에 슈퍼컴퓨터 2호기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컴퓨터 이제 3,600대가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성능을 이제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대량의 이제 유전 정보를 초고속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육종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안병욱 박사님 말씀해 주신 디지털 육종뿐만이 아니라 유전자 가위를 이용을 하면 더 정확하게 더 효율성 있게 어떤 품종을 개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유전자 교정 기술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두 기술이 접목이 된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종자 산업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식량 안보를 책임질 종자 산업의 미래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되시는지 네, 궁금하네요. 이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은 사실 이제 혁신성과 효율성을 이제 기반으로 좀 하고 있는데 디지털 육종과 빅데이터 활용 그리고 유전자 가위 기술과 같은 생명 공학 기술을 이제 융복합해서 이상 기후에 적응하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스마트 이제 재배 농업 시설 재배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이제 접목을 하게 된다면 종자 산업에서도 이제 앞서 말한 그런 이제 그 위기를 돌파구가 이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작물의 활용이 먹거리 중심에서 제약, 화장품, 그리고 산업 소재까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유통이나 유묘나 채종이나 이런 단계를 벗어나서 확장된 사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첨단 기술에 대한 포용도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느꼈습니다. 하나의 작은 씨앗이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고 또 세계를 움직일 수도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핫한 과학 뉴스를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과학 이에스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극한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지중저장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지중저장법은 장마 등 물이 넘치면 땅속에 안정적으로 저장해뒀다 회수에 사용하는 것으로 미국, 네덜란드, 호주 등의 국가에서 사용 중인데요. 토양과 토양 입자 사이인 공극에 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공극이 막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키스트 연구진은 화학 처리 없이 침전만으로도 물을 깨끗하게 정수할 수 있는 침전조를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물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중저장 기술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스페이스X의 폴라리스던 프로젝트를 통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민간인 우주 유영이 실현됐습니다.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우주선 드래건은 아이장머을 포함한 4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우주로 발사됐는데요. 아이장머은 우주선 밖으로 나가 한 손으로 스카이워커라는 구조물을 잡은 채 약 10분간 우주 유영을 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의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주 유영 후에 여기서는 세상이 정말 완벽해 보인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유롭게 우주 유영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저에게도 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AI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기상 및 기후정보, 예보 및 서비스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9월 대전에서 열린 AI 활용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워크숍에서 AI와 인공위성 기술을 결합해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피해를 줄이는 기술들이 소개됐습니다. 인공위성을 활용한 재난 조기 대응 기술, AI를 활용해 기존 기상청 모델보다 정확한 강수 예측 모델 개발 사례 등 다양한 기술들이 소개됐는데요. 하지만 AI 기술만으로는 기후위기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순 없죠. 기술 발전과 함께 모두가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인류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종자, 여기서 시작된 종자 전쟁까지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치열한 종자 전쟁에서 우리나라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오늘 장볼 때 국산 품종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분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어요. 어떠셨어요?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한 만큼 발전하고 있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종자 분야에는 그리 많이 투자가 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앞으로 종자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종자 분야 투자가 좀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저희 농업 유전자원 센터에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의 그 유망한 계통을 많이 더 특성 조사를 좀 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그래서 연구자나 기업과 종자 기업들 연구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